반갑습니다.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진저크루의 리더 김원준이고요. 네, 저는 진저크루의 비보이 김헌우입니다. 네, 저는 진저크루의 비보이 배로 장지광입니다. 예, 저도 진저크루의 플레타 이승진입니다. 진저크루의 비보이 몰드 이태규입니다. 네, 진저크루의 비보이 옥터퍼스 황명찬입니다. 시상식에 오게 된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또 명예로운 또 시상식에 제가 또 초대받아서 또 오게 됐는데 정말 좋죠. 또 이렇게 또 힙합을 위해서 또 이런 무대가 생기게 되네요.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네, 같이 참여한 동료들에게 한 말씀 좀 있다면. 우리요? 네, 아니요, 같이 이제 그 공연하시는 네. 다른 타 가수분들.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다 모인 것 같아서 저희도 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. 네. 공연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? 공연을 준비하면서요? 네. 에피소드라든지. 저희가 뭐 춤을 추면서? 네. 그런 거요?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, 대한민국 대표는 또 비보이 팀이다 보니까 좀 부상이 많죠, 춤을 추다 보면. 근데 또 그 부상을 또 극복해내면서 또 불굴의 투지로 전 세계 무대에서 또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는 그런 기가 막히는 스토리. 네, 그 정도 에피소드가 있네요. 여러 에피소드가 많아서 따지고 보면 네. 뭐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지금 이 순간입니다. 네. 또 힙합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또 이 젊은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? 힙합을 전하기 뭐 힙합을 딱히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하고 싶으면은 그냥 하는 거죠. 그냥. 그림을 그려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그림도 힙합이거든요. 네, 노래를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진주쿨이었습니다. 아, 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. 네. 또 앞으로 어떤 비보잉을 좀 보이고 싶으신지 향후 계획, 또 목표. 좀 더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비보잉을 너무 전문성을 또 내세웠었는데 그동안 좀 더 대중한테 가까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런 비보잉의 문화로 만들겠습니다. 문화로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좀 타야 할 거야. 네.